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생명이라는 팀 이름으로는 최초의 우승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락스 타이거즈 이후에 8년 만에 또다시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야, 와. 사실 선수단 모두 다 좀 피곤했던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고 아마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다 썼고 최종전을 하다 보니까 돌아왔을 때 피곤했는데 그래도 기분 좋게 경기를 준비하는 기회였으니까 다 같이 조금 더 힘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가 항상 지금까지 스프링 서머 그 경기력이랑 프로 때 다 지긴 했어도 지면서 젠제 상대로의 그런 상대법이나 뭐 대체법 노하우 왜 졌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다 추적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젠지를 꺾는 날이 있다면 오늘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너무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경주 가야겠다. 오늘 무조건 이깁니다. 젠지 호랑이 진짜 울 수 있어. 아 진짜 울면서 진짜 와 이게 진짜 이게 8년 만에 결승 진출이잖아요. 이게 와 너 진짜 완전 목 깨질 정도로 진짜 완전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끝나자마자 취소표를 잡아가지고 기차도 예매하고 바로 왔어요. 서울에서 진짜 이 현장에 함께 하고 싶었어요. 아 젠지긴 한데 오늘 약간 느낌이 좋습니다. 3명 화이팅! 오늘 가장 높은 곳에서 한 번만 이기면 되잖아요. 할 수 있다! 화이팅! 하나생명 화이팅! 하나생명 월드 화이팅! 넉넉해 끝까지 가자! 젠지와 하나생명이 만날 때마다 상대전적. 와, 굉장한 감성인데요. 이게 기록만 보면 젠지 이길 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엎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간신히 들어왔어요. 직접 봐봐. 우리 아들 1등! 파이팅! 이 한 손가락으로 충분해. 즐기게 즐기자. 즐기자 진짜. 즐기자 좋은 거고. 즐기는 대로 아쉬워 보여. 어쩌다가 살벌한데. 아 그럼. 일단 손가락 안 먼저 이 결승 무대를 위해 8년을 기다린 팀이 있습니다. 올디 전차의 완성을 통해 오늘 또 하나의 별이 되기 위해 당당히 이 무대 위에 오릅니다. 한화생명 시작하겠습니다. 소리가 다 뜯고 들어온다. 이거만 잘 들려? 네. 이거만 잘 들려. 그다음에 젠지도 실수 많이 하거든. 우리가 경기 끝나고 다시 보면은 아 이거 얘네 죽였어야 됐다 막 이런 것들 많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상대 인원 체크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애들이 골하면서 같이 해줘. 얘들아 재밌게 하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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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하나, 둘, 셋! 백화가 앞서고 페이스라이드 그러면 다운킥 진영님이 시켜 스몰도 근데 이게 마무리 데미지가 굉장히 마무리가 이런까지 찔러 그래도 제카가 뒤에서 백화 지나고요 백화 됐다며 여기
방패예요. 방패. 돌아가는데 돌아가죠. 졌어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제카가 점프. 야 이제 안에 스몰다. 빨리 던져냐. 스몰다 몰래 스몰다. 스몰다. 상대 어차피 탱커니까 맞죠? 밀만하다. 나 리엔즈 12초 이자 30초 할 때까지 한방에 맞고요. 한방에 깨트리가 아직 네. 그리고 공탄 바르고 시간 시간 들어요. 네. 시간 에이 타 야 타 해봐. 이제 10초 타워 이게 결국에 그냥 밸류 좋고 조금 느려졌는데 우리가 후반 가면 한 타로 지금 이길 수 있거든? 근데 이거 오늘 날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 전체적으로 한 타야. 천천히 하고 너네 풀 할 때도 좀 더 부드럽게 좀 먹어놓고 그 풀에도 우리 다 같이 좀 말리는 느낌이야. 천천히 한 타. 과연 어떤 스텝과 펼쳐질 것인지 경고! 하나, 네. 아, 몇 초? 그냥 차렷 자세로 죽었어. 네, 다음 누구야? 아니 이제 아저씨 연계 내쳤다. 공중까지 내쳤어. 뭐야? 이제 가서 싸워야 돼. 삼삼. 이거 죽어 삼바. 야 삼바 크게 볼게. 볼래. 아 너무 빨리긴 해. 너무 빨려. 이거 안 좋아. 아지를. 이사. 두 명 죽고. 어떤 삼일. 한일. 확실하게 절대 한 방 선수 내가 캔! 아 내가 좀 밑에 살짝 잡아줄래? 엑스더플? 엑스더플 안 좋긴 하다. 나 뺄게 빼봐. 버려. 아 나 죽었다. 그래 이거 점프다. 아 이렇게 나게요 이러면? 그러면 벤치 2배만인데? 그리고 계속 얘기했잖아. 이거 진짜 싸우면 보고 싶었으면 나올 때 뭐 먼저 건다든지 누가 뭐 요네가 큐랑 공 있으면은. 근데 내가 이게 무조건 풀 더블 뭐 스칸한테 볼까 했는데 스칸한테 보는 건 너무 많이. 또 기다리지 말라니까 이런 거 기회를. 기회가 찾아오면 기다리지 마. 쟤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줄만큼 허접한 팀 아닙니다. 좀 초반에 좀 손해봐도 우리가 계속 마음 편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잖아. 한타각도 좀 더 보기. 괜찮아 얘들아 이거 좀만 더 침착하게 하면 침착하게 해서 운영이나 하면 돼. 이런 부분 나도 더 신경 쓰고 다 같이 더 신경 써주면 다음판 좋을 것 같아. 침착하게 해서 이기고 옷값 가자. 다승자를 많이 하면서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했던 건 끝나지 않았음에도 무너질 수 있으니 그때가 가장 더 집중해야 할 때고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으면 시선이 그곳으로 쏠리기 마련이니까 그걸 좀 저는 이용하고 싶었고 바로 때리며 옷각 가자 옷각 가자 마이크 댄스 한 번씩 해 오빠 한번 가보자 정신 차리고 옷각 가자 네 팬들도 아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응원해주고 계셔 지금 우리 힘내보자 얘들아 네 할 것만 좀 잘 찾으면 될 때 자기 할 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왜 없이 하자 아 네 하나 생명 하나 둘 셋 아 기절! 아 연계가 되면 딜이세요? 이게 빵! 오! 오! 살았어! 발 붙었어요? 오! 오! 도와줘! 네 도와줘! 이도! 살았어! 내가 도와줘! 다이라! 펜드! 와! 펜드! 또 잠깐 나왔고 여기 오! 마우카이 마우카이 네 걸어가서 뭐 붙잡겠다는데 이게 타고 갔다 내려 연애요 네 연애 상대가 너무 좋아 낙천 너무 좋아 92초 빨리 한번 끌게 아 위에 가자 미끄럽어 헬스 꼴찌 나이스 가청 가면 아야 미드 미드 게임 하면 붙겠네 아 침착해 똑같아 벤티 완전 브랜디 파괴 전차 와도 첫 번째
컨트롤 잘한다. 아. 마지막 경기니까 들뜨지 말고 즐겨보자. 침착하게 끝날 때까지 들뜨지 마. 흥분하지 말고 가담대로 잘한다. 침착하게 얘들아 후회 없이 싸우다 싸우자. 야 우리 잘하는 조합이다. 자신감 있게 하자 이 판. 잘해보자. 게임만 집중해. 후회 없이 즐기자. 가보자. 가보자. 하나 둘 셋. 형 쳐볼래? 야 쳤어 쳤어. 헬 눌러줘. 내가 갈길 빠졌어. 천천히 막 치면서 봐봐. 힘 세게 못 나가. 맞아 맞아 쳐봐. 한대 한대 빠졌고. 야 앞에 거 앞에 거 봐. 야 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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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어머니! 전차라니며! 흥미내가 되죠! 기상! 예! 가자! 하나, 백명! 흥내러 갑니다! 예! 타워, 타워, 타워! 타워쳐, 그냥 타워쳐! 맥시터스! 가자! 가자!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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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번째 후원자컵을 가져갑니다. NCK 서머 그랜드 파이널 우승 한방생명입니다. 와 진짜 오늘이 왔어. 진짜 어떻게 왔지 이게. 와 진짜 제가 18년도부터 응원을 했는데 진짜 첫 결승 직관이 우승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5년 기다렸는데 해줘가지고 너무 너무 고마워요. 와줘서 고맙고 이겨줘서 고맙고 일단은 되게 마음 고생이 심했을 텐데 죄송해요. 되게 수고 많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경기 본 것 같지 않고 하나의 드라마를 본 것 같았어요. 그냥 꿈 같아요, 뭔가. 제가 하나를 응원한 지 한 20년이 됐는데 하나랑 우승이랑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제가 처음이라가지고 오늘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까. 진짜.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직관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요. 또 월즈 가서도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사랑해요. 하나의 생명 화이팅! 월즈! 아 우승해서 너무 기쁘고요. 너무 기쁩니다. 네. 일단 올해 좀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보상을 받는 느낌인 것 같고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서 뜻깊은 것 같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3세트 좀 무기력하게 치고 나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다시 경기장에 올라설 때 팬분들이 너무 응원을 힘차게 해주셔서 그때 힘이 진짜 많이 났던 것 같아서 그때 이후로 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의 마무리는 월즈라고 생각해서 또 이제 올해의 마무리까지 좀 해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서 월즈까지 좋은 성적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이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우승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조금만 쉬고 앞으로 월드컵 더 잘 준비해서 또 우승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